여기는 지금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배달용 핸드폰이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 공기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세팅하고 시작할 거고요. 세팅하면서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요. 이게 핸드폰 멤버십 카드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개다. 민트 초코, 뉴욕 치즈 케이크. 내 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개만 먹자. 근데 왜 다 자기 먹을? 그러면 두 개 골라. 나는 민트 초코랑 뉴욕 치즈 케이크 먹을게요. 전 민초파입니다. 먹고 갈 거예요. 배달용 핸드폰 고장난 거 디스플레이 고치는데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클립이 고치는데 원래 그 돈이 많이 든대요. 애플 스토어가 10 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9시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사왔어요. 요거 이제 세팅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플도 깔고 로그인하고 그리고 이거 찍판에 붙일 찍찍이도 사고 중고 핸드폰은 1년을 못 쓰는 거 같아요. 둘 다 배가 고파가지고 양이 이 정도예요. 양이 이만큼 차있어. 이렇게 나무 스푼이 들어있어요 안에. 역시 취향 맛이야. 민초 손. 민초 먹을 바에 취향 먹는다. 아 역시 뉴욕 치즈케이크는 진짜 맛있어. 다 먹었다. 깔끔하게 다 먹었고 이제 저는 핸드폰 언박싱 해볼게요. 아이폰 케이스 이어팟. 이 케이스는 다시 중고로 혹시나 팔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보존을 잘 해서 집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에요. 그린 컬러. 그린. 이거 뜯자마자 뭐 붙이냐면 제가 집에서 미리 잘라온 사생활 보호 필름. 제대로 된 보호 필름은 쿠팡으로 시켜놔가지고 내일 올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에 케이스를 끼워줍니다. 이제 찍판을 붙여야 하니까 요거 다이소에서 제가 사왔는데요. 요거 바로 붙여줄게요 찍판. 그것도 그냥 대충 붙이면 되잖아. 그거 가운데 센터 잘 맞춰주세요. 꽉 안 붙이면 떨어진다니까 이거. 부부싸움 그만하래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제 켜졌고. 선생님 사생활 보호 필름을 잘못 붙였어요. 집에 가서 또 잘라야 돼? 네. 이게 사생활 보호 필름을 자를 때 세로 방향으로 잘못 붙였어. 이렇게 가로로 돌리니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가로로 돌리니까 안 보이잖아 화면이. 세로로 보이니?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보호가. 이게 보면요 이게 A4 용지 크기거든요 그 필름 크기가. 제가 그냥 핸드폰 케이스 모양 따라서 자른 거예요 손으로. 자를 때 잘못 자른 거지 그 방향을. 사생활 공개 폰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르게 붙여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사생활 공개 필름. 맞방만 보인다고요? 띠로리. 체스백에서 장갑이랑 마스크. 마스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제 배달 갈 준비를 하는 중. 헬멧 쓰는 중. 수수수수 번호 5번. 여기 이제 핸드폰이 들어가는 거고. 안녕하세요. 폰 연결. 방송 준비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번잡해요. 이제 핸드폰 여기에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맨 등장시키고 준비됐어. 자 갑시다. 일단 신규 콜 잡아볼게요. 아 이거 필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아깝다. 필름을 잘 붙였으면 이 핸드폰도 왼쪽 핸드폰처럼 보이고 있을 텐데. 알뜰 2배차로 시작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지 인데 역시 사람은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질 않아. 아 거치대에서 빨간불 왜 안 나오냐고요. 아 맞네. 충전이 안 되고 있었네. 충전기를 제가 꺼놨어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조류 완료 알림 떴네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되게 픽업지 없을 것 같은 곳에 있죠. 그 원룸 같은 빌라에 있거든요, 픽업지가. 여기다. 안녕하세요. 애니만요? 네, PIV요. 감사합니다. 배달은 이리 멀리 가냐고요? 이 정도면 애교죠. 이 정도면 뭔가 아니랍니다. 아, 25층 전달 가야 돼. 어? GP숍에서 전화가 왜 오지? 여보세요? 예, 도시! 여보모야, 그거 왔어. 그거 이벤트 날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딱판이요? 응. 아, 몇 개예요? 지금 남아있는 40몇 개잖아요. 40몇 개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백판 후레쉬 이벤트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후레쉬 백판 갖고 싶은 사람 손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눈뽕 후레쉬. 그거 이제 40개 할 수 있대요. 재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5만 이벤트는 이미 했고 명목이 없어, 명목이. 6만 명 되려면 아직 멀었고 무슨 이벤트로 해야 될까? 깜짝 이벤트 이런 거? 5.2 이벤트요? 5.2 되려면 더 멀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늘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세로 라이브를 해야 올라가는데 제가 요새 계속 가로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뽑기로 해서 탈락하면 더 억울한 거 아닌가? 선착순이 더 낫죠, 여러분. 뽑기가 나아요? 25층까지 가야 돼. 맞아, 뽑기통도 준비해놓긴 했어요. 투명한 뽑기통. 지하 4층이랍니다. 조만간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 짱짱짱짱 느려요. 뭐야,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 지하 2층 주차장은 어딘가요? 빠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서우, 서우는 느려. 느리면 서우. 안심번호는 최대 3시간 동안 고객과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로비 책상에 올려놓고 사진 찍고 연락을 남기라는데요. 그러면 된다는데. 아니, 잠시만. 내가 이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잖아. 내가 이 철창 사이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 내가 개미어리도 아니고 말이야. 한 번 더 전화해볼까요? 이게 목적지가 지하 2층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고 갈 게 아니라 그냥 지하 2층 주차장에 두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애매해. 주소지가 지하 2층 주차장이고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인데 연락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지하 2층 주차장에 놔두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문 앞에 두고 벨이니까 사진 찍고 가면 되는 거고? 지하 2층 주차장 아무데나 놔두면 되는 건가? 뒷배차 있는데. 네, 저 지금 완료는 쳤는데 이전 배차 닭발 성북점이요. 아, 네, 라이더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성북점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어떤 분이 사항이실까요? 고객님께서 지하 2층 주차장 문 앞에 두고 벨이라고 표기를 하셨고 지하 2층 주차장에 둘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님께 연락을 두 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차단기 앞에 놓고 사진을 찍고 전송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가도 되는 건가 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라이더님. 이렇게 그냥 두고 완료를 치면 되는 걸까요? 주차장에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라고는 되어 있으시고 지하 2층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으셨는데 라이더님 여기가 지금 현재 지하 2층을 맞으신 거예요? 네. 사진상으로 찍어두신 곳은? 네. 아, 그럼 일단은 라이더님 해당 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라이더님 지금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좀 주셨는데 여기 좀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네. 이게 고객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럼 뒷배차 좀 혹시 취소는 여기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다음 건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3구 성신여대전 거 말씀하세요? 네. 배차 취소 처리는 진행은 가능하신데 배차 취소 처리를 진행해드릴까요? 라더니 네. 그러시면 해당 건 저희가 취소 접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답변이 왔는데 네. 현재 문의량이 많아 확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전달 완료 상태로 확인되어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문의 종료되었어요. 라이더님, 그러시면은 해당 건에 대해서 라이더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이대로 내용 전달을 해놓도록 할게요. 라이더님. 네, 그럼 저는 가도 되는 거죠? 네, 라이더님께서는 귀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배민 커넥트 지원 센터였습니다. 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콜 잡았으니 갑시다. 종암동으로 가는 콜 잡았습니다. 여기는 무슨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한신안진 아파트인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금방 픽업지인데 여기 차들이 통과를 못하는 길이라 갖고 삥 돌아가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니까 통과할 수 있어서 그냥 이 길로 왔어요.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1시 4분. 가게 도착 눌러놓고 잠깐 쉬어가죠. 바밤바 바밤바 뒤에 오토바이 라이트 짱 눈부심. 여러분, 토비가 그제 방송하고 방정하고 집에 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헬멧 딱 벗는 모습 딱 보더니 헬멧 쓰면 이렇게 순둥순둥한데 헬멧 벗으면 무섭게 생겼다고 갑자기 막 고개 갸웃갸웃거리더니 학원이 문제인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헬기꾼. 조리 완료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상민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것만 네. 받아주세요. 발로 받쳐가지고 시동만 끌게요. 으쌰. 해차 만들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발로 받쳐가지고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꽁할 뻔했네. 빛의 속도로 왼 다리 뻗어가지고 발로 끼워놓고 남 팔로 끼워놓고 나 안 부딪혔어. 큰일 날 뻔했다. 다음 주 내내 비 오던데 준비를 단디 해야겠습니다. 한 잔의 컵밥. 코인 노래방 옆 건물.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군. 안녕하세요. JVU요. 32,000원짜리. 네,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엘리베이터 좀 무섭잖아요. 창문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똥콜 안 좋아하는데요? 저 똥콜 엄청 싫어해요. 장거리 콜 단가 좋은 거 골라가기 하고 있어요. 저는 장거리 콜을 좋아하는 거지 똥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간 장거리 콜이 좋은 거예요. 낮에 장거리 콜은 안 탑니다. 야간에 차가 없으니까 장거리 콜 타는 거지. 야간 장거리 콜이 얼마나 꿀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 똥콜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저 지금 단가 잘 잡아서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제 생각과 다르신 거예요. 이제 구독자님 말씀도 100번 맞는 거고 제 말도 맞는 거고 틀린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게 막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요. 서로의 관점은 다 소중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장거리를 타는 이유는 장거리를 타야 여유가 있고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이제 소통도 하고 근데 장거리만 타면은 그만큼 픽업 전달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 콜을 타는데 장타를 타면 콜 개수가 더 적잖아요. 똑같은 3시간 동안 만약에 배달을 하는데 3시간 동안 만약에 뭐 12콜을 탄다. 근데 단타를 타면은 뭐 15콜을 탈 수도 있고 16콜을 탈 수도 있고 근데 콜을 더 많이 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더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소통이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장거리를 타야지 이 동네도 보여드리고 저 동네도 보여드리고 하는 재미도 있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 나온다.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여기 동네 저기 동네 여기저기 다 콜 안 가리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맨날 제가 수유 동네에서 단타만 타면 내가 사는 동네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저기 중구도 가고 용산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하면 좀 더 서울 같은 풍경도 보이고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아 이게 서울의 풍경이구나 하면서 또 흥미롭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거리를 타는 거죠. 신발은 지금 알파인 스타즈 라이딩 슈즈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인 스타에서 협찬해준 신발이에요. 제 사고 영상 보시고 안전하게 배달했으면 좋겠다고 알파인 스타에 선물해주신 게 유튜버한테는 협찬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지 뭐. 저도 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금액대의 신발인데 제가 이제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었잖아요. 자동차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알파인스타 측이랑 인연이 닿았는데 이제 알파인스타 관계자분께서 안전하게 배달하셨으면 좋겠고 이륜차 관련한 컨텐츠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관련된 용품들 조금 지원해주시고 선물해주셨었어요. 달망 청바지 아니고 이거 라이딩 진은 제가 내돈내산 한 건데 이거는 여기 강북구에 있는 하이라이더 매장에서 산 거예요. 여기 안에 보호대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랑 무릎이랑 보호대. 그러니까 지금 발목은 신발로 보호가 되는 거고 무릎이랑 골반은 프로텍트가 들어가 있고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집업에도 팔꿈치, 어깨, 척추 보호대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텍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유튜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교통법규도 그렇고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보호 장비는 꼭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신경 써서 옷 같은 것도 입으려고 하고 운전도 그렇고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원래는 저도 그냥 일반 바지에 일반 신발에 일반 옷 입고 했었죠. 근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호 장비 착용하셨나요? 유튜버이신데 실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냐 막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양심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더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쿠티쿨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보호 장비가 가격대가 기본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번에 다 갖추기는 쉽지가 않지. 근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는 의류센터에서 의류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영상으로 절대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입고 안전하게 라이딩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영상 안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유일하게 배달할 때 안 쓰는 게 장갑류예요. 지원받은 것 중에 장갑은 배달할 때 장갑만큼은 라이딩 기어에서 나온 장갑은 불편하더라고. 이거는 여전히 쿠팡. 터치는 되는데 아 뭐라 할까 보호대가 이렇게 탁 박혀 있잖아요. 뼈 보호대, 손바닥 보호대 이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죠. 콜 잡기도 불편하고 우린 계속 이렇게 콜을 잡아야 되잖아. 물건 픽업해야 되고 전달하고 핸드폰 계속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저용 바이크는 핸드폰을 많이 만질 일이 없는데 배달은 일단 핸드폰을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이게 굽힘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아직까지 배달하면서 쓰기 편한 장갑을 못 찾았어. 배달할 때 장갑을 꼭 껴야 되는 거는 이제 더러운 걸 너무 많이 만지니까 손이 금방 까매지잖아요. 그것도 있고 일단 손을 많이 다쳐요. 긁히고 스치면서 많이 긁히고 상처나고 손살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눈에 벌레 들어갔다. 멈춰 심각해 이건. 그는 갔나? 아니 아직 있어. 갔나? 아니 아직 있어. 빠졌나? 쉴드 내려야겠다. 개안나 눈. 괜찮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신기하게 생겼네. 몇 동인지 안 쓰여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몇 동이에요? 우편함 가서 보자. 여기 근데 3, 4라인이잖아. 난 1, 2라인을 가야 돼. 새벽에 배달할 때면 캄캄해서 몇 동인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전달지에 도착했는데 주민 한 분께서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후다닥 음식을 꺼내서 쫓아 들어갑니다.
핀 보고 들어왔는데 핀이 잘못 찍혀있네. 아파트 전달할 때에는 가끔 동이 잘못 찍혀있을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라이더님이시다. 구독자님이시래요. 너무 수줍어 하셨어요. 손님 아니세요? 구독자예요 하고 가셨어요. 여성 라이더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반가웠어요 구독자님. 저 지하 몇 층에서 왔게 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지하 1층으로 가보죠. 정답, 지하 1층. 이렇게 보면 엄청 밝게 보이죠. 이게 실제 밝기로 보여요. 광각으로 보면 좀 어둡게 보이더라. 슈퍼노바. I know. 내가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게. 빠바바밤 바밤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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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